우리 깔끔이 여러분, 제가 지금 2019 대한민국 친환경 대전에 와가지고 여러가지 친환경 제품들 또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는 강청비누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순환고직 강청입니다. 대표 김민우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우리 비누에 대한 어떤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될까요? 네. 대부분 세탁비누가 중요하냐 세수비누가 좀 중요하냐 네. 라고 물어보면 네. 많은 사람들이 세수비누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아무래도 사람 몸에 직접 닿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할 그렇죠. 수가 있죠. 그러나 물론 세수비누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질이 그렇게 나빠도 바로 물로 씻어버리잖아요. 빨래비누는 질이 나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옷감에 묻어있고 잔여하게 이것이 되죠. 피부로 들어가고 호흡기를 네. 통해 들어가겠죠. 그렇죠. 또 주방용인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인체에 들어가고 네. 세수비누는 KS 규격에 검사하는 항목을 보면 네네. 수분, 순비누, 유리알칼리 세 가지 검사예요. 빨래비누는 다섯 가지 검사, 그 다음에 주방용은 아홉 가지 검사를 해요. 세탁비누는 네네. 실은 세수비누 못지않게 세탁비누는 참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로 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비누에는 가성소다가 들어간다. 그렇죠. 즉 양잿물이거든요. 그렇죠. 이 양잿물이 들어간다. 네. 물론 들어갑니다. 네네. 보통 고용 비누에는 보통 한 13% 정도가 들어가요. 네네. 그러나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가 친환경 대전에 와서 우리 학생들한테 네. 알려주고 싶었어요. 식용유에다가 네. 가성소다를 넣으면 알칼리고 산이에요. 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하죠. 즉 네. 중화가 됩니다. 네. 그래서 비누라는 새로운 물질로 바뀌면서 그렇죠. 가성소다 성분은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런데 가성소다에다가 물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1%를 넣으면 1%가 네. 그대로 잔류되죠. 그래서 이것은 가성소다 수용액이 되는데 기름과 가성소다가 만나면 이것은 네네. 완전히 없어진다. 그래서 이게 네네. 비누는 네. 5000년의 역사지만은 네. 그래서 안전하다. 물로 돌아갔을 때도 다 분해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예, 다 이온화가 되죠. 아, 분해됩니다. 합성 계면활성제 같이 환경을 오염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비누를 썼을 때는 없다라는 거는 그렇습니다. 네. 이런 네. 부분도 있습니다. 무공예 비누나 이런 비누를 보면 네. 쉽게 물러진다. 네. 아, 물러져서 못 쓰겠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실은 네. 비누가 물러짐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해야 됩니다. 그게 더 좋은 건가요? 그러면요? 그렇습니다. 아, 왜 그러냐면요. 기름은요. 네. 식물성 유지에 네, 네. 가성소다를 넣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비누에는 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네. 지방이 세 개가 구성이 되어 있고 네. 분자가 하나는 글리세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네, 네, 네. 그러니까 이 식용 유지에는 네. 약 20에서 25%가 글리세린 성분이에요. 그 네. 글리세린 성분 때문에 네. 거품이 잘 나오고 네. 피부가 부드러운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 글리세린 성분 때문에 물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규모가 큰 그런 공장들 보면 네. 이 기름에서 네. 글리세린을 빼요. 그리고 이 지방산이라고 합니다. 이 지방산을 가지고 네. 비누를 만들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어때요? 처음에는 거품이 잘 나다가 네. 우리가 군대에서 옛날에 그 비누를 써보면 네. 한 절반 정도 나오면 네. 딱딱하니 돌이 되는 경우가 있었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런 비누는 잘 물러지지도 않잖아요. 아. 그래서 아주 고급스러운 비누들은 네, 네. 사실상 물러집니다. 그래서 비누가 물러짐에 네. 네. 감사하십시오. 좋은 비누를 구하는 꿀팁. 잘 물에 녹는 비누를 선택해야 된다. 그게 좋은 비누다라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아, 그렇습니다. 글리세린을 추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가성소다를 가장 적게 넣고 유리된 가성소다가 많으면 안 되니까 될 수 있으면 글리세린을 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대로 만드는 거. 그것이 그럼. 바로 비누의 핵심입니다. 빨래 비누 하나 가지면 네. 설거지해도 되고 아, 진짜요? 예. 머리를 감아도 되고 뻣뻣해지잖아요. 그러면은 머리가 뻣뻣해. 아, 샴푸보다는 당연히 뻣뻣해지죠. 그렇죠. 그러나 알칼리성이잖아요. 예. 예. 그러나 뻣뻣해지지만 네. 오히려 모발이 건강해지고 훨씬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친환경 대전에 오신 손님들은 네. 비누를 쓰신 분들은 네. 나중에 식초나 이런 걸로 헹굽니다. 헹구시면 예. 약간 이제 그런 것들이 보완이 된다. 예, 중성이 되기 때문에 예. 그럼 아예 비누를 만들 때 중성 비누를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예, 비누는 중성 비누가 어렵습니다. 네. 안 됩니다.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비누는 특성상 비누는 pH가 약 9에서 10 사이가 나옵니다. 네. pH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산을 넣으면 되는데 네. 산을 갖다가 과하게 넣으면 네. 산이 7, 6, 4 네.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네, 네. 비누는 산을 과하게 넣으면 지방산으로 분리가 되어버립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비누는 합성 비누인 경우에는 중성 비누가 가능할지는 몰라도 네네. 우리가 천연 오일을 가지고 네. 가성소다하고 중화해서 만든 비누는 네네. 중성 비누가 어렵다. 어렵다. 네. 합성인 네. 경우에는 네. 중성이 가능하지만 네. 천연인 경우에는 중성이 네. 어렵다. 근데 가능하면 네네. 고형이나 가루는 제조일자가 오래된 게 좋습니다. 아, 그런가요? 여기서요? 모르시죠? 네. 비누가 오래되면 좋아요. 왠지 아세요? 저희들이 비누를 만들어 보면 네네. 이 가성소다하고 네. 기름하고 만나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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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누화가 되면서 네. 네.
유리된 알칼리, 그러니까 네. 떠돌아다니는 반응하지 못한 네. 유리된 알칼리가 있어요. 네네. 그 유리된 알칼리는 피부에 안 좋습니다. 네네. 그것을 보통 세탁 비누인 경우에는 0.2% 이내로 관리를 해요. 네네. 그런데 시간이 오래 경과가 되면 네. 비누는 자연 수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리 알칼리가 시간이 경과가 되면 제로가 돼요. 네. 그 다음에 자연 숙성이 되다 보니까 네, 네. 비누는 사실상 내가 아토피가 있다든가 네, 그러면 네. 실은 비누는 제조일자가 오래된 게 좋습니다. 오래된 비누를 쓰시면 좋다라는 꿀팁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물비누 같은 경우는 오래되면 안 되겠죠. 증분리가 뭐, 되니까요. 고형이나 가루는 수분율이 한 네. 10% 전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좋다. 비누는 네. 소금처럼 묵혀놓고 씁니다. 아, 너무 신선하네요. 또 꿀팁 들었... 제가랑 다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비누를 여러분들이 사서 쓰지 마시고 만들어서도 한번 써보시죠. 또 꿀팁 알려주십니다. 네. 이러니까 제가 돈을 못 벌죠. 아이고.